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100명 아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에 서울 곳곳에서 벌어진 할로윈 축제발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상 기자. 네, 강상입니다. 네, 일단 주말 중에 주요 감염 사례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 음악교습 관련 확진자가 2명이 늘어 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물류배송업체 직원과 또 직원의 가족 등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경기도 광주의 한 친인척 모임 관련 확진자도 9명 늘어 이틀 새 10명이 됐습니다. 어제 국내 신규 확진자는 97명으로 엿새 만에 100명을 밑돌았고 지역 발생은 79명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 할로윈데이를 맞아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에 20, 30대 인파가 몰려 거리 두기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여파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도 세분화가 되죠? 네, 오는 7일부터 기존 3단계 체제에 1.5단계와 2.5단계가 더해져 모두 5단계가 됩니다.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은 수도권 확진자의 하루 평균 100명,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명, 비수도권은 30명을 넘을 때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0명에서 500명을 웃돌면 2.5단계로, 전국적 대유행을 뜻하는 3단계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을 넘을 때인데요. 기존엔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할 때였습니다. 또 거리 두기 1단계부터 결혼식장과 PC방, 학원 등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연말 건강검진 인원이 몰릴 우려에 올해 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